이제 조금 더 한 걸음 깊이 들어가서 시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화 고문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어제 말씀해 주셨듯이 네. 기말고사를 앞두고 하나씩 하나씩 미국의 고용지표, 그렇죠. 노동과 네. 관련된 지표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일단은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 ADP에서 발표된 네. 민간 고용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이제 요거를 추세를 보셔야 되는데요. 네. 지금 뭐 숫자는 69만 명 정도가 지금 증가되는 거여서 많이 됐구나 했는데 작년도 6월 달을 보면요. 435만 명이 늘었던 숫자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뭐 그 당시에 이제 팬데믹이 아주 초입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 3월부터 한번 따져 볼까요? 3월에는 51만 명, 4월에는 62만 명, 네. 5월에는 88만 명 꺾였습니다. 그 증가 트렌드가 꺾여서 69만 명으로 좀 내려왔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 물론 시장 추정치는 굉장히 이 상회를 하는 네. 55만에서 60만원인데 그보다는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보기면은 이거 굉장히 이거 빠른 속도로 지금 늘고 있는 네. 그리고 뭐 지금 뭐 연준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물가는 됐는데 고용이 안 됐으니까 이거 지금 테이퍼링 못한다 자세를 계속 견지하고 왔던 부분에 이게 이제 변곡점이 되지 않겠냐 생각했는데 지금 숫자로 보면은 꺾이기 시작합니다. 네. 근데 아까 모두의 우리 앵커가 이제 얘기한 것처럼 지금 S&P 500이 최고점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재미난 게 말이죠. 1950년도 이후에 실업률이 바닥을 칠 때 아주 최저가 됐을 때 S&P 500이 무조건 다 최고치를 칩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이 과거의 데이터들을 보면 그런 총 9차례 그런 실업률과의 S&P 500의 그런 관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 우리가 누구도 실업률이 최저치라고 얘기는 안 하죠. 그렇죠. 더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S&P 500은 더 올라간다죠. 해석을 그렇게 지금 시장에서는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 지금 이렇게 88만 명 나오고 69만 명 꺾이고 이래도 S&P 500은 가는구나. S&P 500이 끌어주면 다우도 같이 올라가는구나. 네. 등등의 여러 가지 지금 해석들로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요. 자, 완전 고용까지는 아직도 굉장히 먼 길을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ADP는 이제 민간에 있는, 민간에서 한 14만 개 정도의 기업에 이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실은 ADP가 뭐 하는 회사는요. 급여 이 시스템을 운영해 주는 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렇겠네요. 네, 거기다가 이제 지금 월가에 있는 어떤 이 분석하는 회사들이 붙어서 이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정확성에서는 이제 뒤떨어질 수가 있고요. 사실 이제 7월 2일 날 나오는 거는 노동청에서 하는 거는 6만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정확히 지금 이제 잡아내는 과정이 있고요. 사실 그게 제일 이제 중요하긴 합니다. 어쨌건 간에 이제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 숫자로 보고 트렌드를 보면 아마 실업률은 한 5.7%대로 지금 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나올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시 지금 보는 부분은 ADP가 뭘 잘하냐면 아까 급여를 관리해주는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네네. 뭘 하냐면요. 시간당 임금 상승률을 지금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지금까지는 1.98%, 한 2%가 됐는데요. 그것이 지금 3.7%로 올라간 게 이렇다면 임금 상승도 올라가는 부분들은 분명히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경고음을 지금 내는 거죠. 언제 해야 될 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지금 사인은 냈고 과연 이제 이런 것들이 최저의 실업률을 갖고 오느냐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지금 시장이 판단한 것이 결국은 뭐로 나왔냐 S&P 500의 최고치 경신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아직까지 최저치의 실업률 가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그런 요 단순한 케이스로만 베이스해서 보면 S&P 500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굉장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거의 역사적인 이런 케이스들을 봤을 때 실업률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S&P 500 지수가 사상 계속 우상향하는 패턴을 보여왔는데
확실히 작년의 시장은 뭐 나스닥이라든지 기술주가 끌어가는 시장이었다면 네. 이번 올해는 S&P 500이나 다우가 올라가는 그렇죠. 이 시장의 양상이 완전 패턴이 좀 달라졌다라는 것은 이런 고용지표나 경제지표를 확인을 하면서 거듭거듭 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네요. 네. 근데 이제 S&P 500이 뭐가 지금 제가 걱정되냐면 작년 네. 10월 이후로 조정장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다 올라가니까 그렇다면은 이 뭐 주가는 올라가면 꼭 내려옵니다. 그래서 약간의 조정장들이 찾아오는데 그러면 너무 그때 패닉 상태에 빠지지 마시고요. 지금 5% 이상의 대규모 조정은 안 온다고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미리 짐작하시고 S&P 500이 처음으로 꺾어졌어. 팔아야 되겠다. 차익 실현해야겠다. 이거보다는 아직까지 S&P 500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자, S&P 500 지수가 상반기에 올해 상반기에 14.3%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1998년 이후에 상반기 수익률로 봤을 땐 넘버 2를 기록한 그렇죠. 이번에 굉장한 상승세인데 앞으로도 지속될지 그리고 7월 2일에 발표될 노동부에서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될 고용 지표를 한 번 더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